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약 5천여 개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평가 방법을 개편합니다. FIU는 자금 세탁 방지 AML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개편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평가 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카지노 등을 포함해 약 5천여 개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. FIU에서는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대상 기관의 확대와 금융거래 디지털화,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 세탁 위험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업권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우선 신규 업건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해 각 업건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평가를 실시합니다. 또 평가 결과에 대한 5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업건별로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. 이와 함께 AML 제도 이행 평가 자료 증빙이 부적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추진합니다. 이 밖에 위험 관리 평가를 활용한 종합 평가도 시행합니다. FIU는 금융회사 등과 소통해 민관이 함께 자금 세탁 방지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.